이제 본인은 원래 다 봐. 지금 본인 5년 전서부터 보자. 이때부터 본인 살 진짜 많이 쪘어. 불기 시작해갖고 이게 줄질 않아. 아침이라면 더 부어, 막. 맞아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 근데 먹어도 되잖아. 먹어도 허기지고. 그리고 먹고 맨날 누워. 하기가 싫어, 아무것도. 맞아요. 살이 찌니까 더 그런 거. 살이 쪄서도 더 그래. 살이 찌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근데 살을 찌게 만들잖아,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서 뭘 먹어요. 그리고 본인 내가 했잖아. 어지럽고 자꾸 한 번씩 추워. 몸이 으슬으슬 춥단 말이야. 원래 추위를 안안 타거든요. 타잖아. 이게 내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뭐 머리가 한 번씩 띵 하면 무지야. 기분 나빠, 이게. 그러면서 이 정수리 여기를 맞아요. 여기가 목처럼 계속 아프고. 막 찍어 누른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많이 먹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타고 쭉 올라가지, 지금. 허리는 살쪄서 그런 것도 있어. 많이 쪄서. 많이 쪄서 그런 것. 그러니까 다리까지 지금 본인 저린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반절이. 타고 올라가잖아, 지금. 혀를 잡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등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도 많아지고, 사람 보면 싫고, 누구 만나기도 요즘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있고 싶고, 맞아요. 애들 봐도 즐거운 맛이 없어. 맞아요. 어?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하지. 잠깐. 그래갖고 애가 또 칭얼거려봐. 또 짜증이 나고, 또 걔한테 또 막.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렇긴 해요. 그럼 애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땐 남편이 현관문 들어오는 것도 짜증나. 맞아요. 집좀 치워, 그리고. 치운다고 치우는데도. 뭘 치워, 그게 치우는 거야? 그냥 여기만 치웠다가 또 아, 누웠다가. 맞아요. 애 간식 밥 먹여놓고 또 눕고.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걔도 남편이니까 본인 고마워해. 걔도 남편이 착하고 그러니까 속은 터져도 성실하고 내 가정엔 충실하고. 맞아요. 그럼 된거 아니야? 그럼 된 거죠. 본인은 웬만한 남자 들어오면 못 살아, 같이. 맞아요. 그 승질. 만나기도. 금방 아침에 좋아하고 헤헤닥거리다가 저녁 되면 또 짜증나면 그냥 거길 다 퍼붓지, 그냥. 맞아요. 다 퍼부어야지 또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 그러고. 본인은 또 금방 또 웃어야 돼. 안 웃으면 풀리고. 또 그래. 맞아요. 금방 웃어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그게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이게, 진짜 그래서 본인은 테스트를 받아봐요. 신 테스트를 받아. 왜 그러는지를.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인간의 우울증인지. 신한테 이거, 왜 신이 누르고 있으니까 할머니 누르고 있고, 아기가 옆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색동적으로도 보이고, 본인한테는 젊은 남자가 보이면, 옛날 술 퍼먹을 때 보면 우집 퍼먹어. 젊은 남자. 있단 말이야, 본인의 집에. 일찍 돌아가신 사람. 있어요. 그분이 딱 실리면 어때? 본인이 그냥 먹고, 술 먹고도. 전잘 모르니까. 모르지, 그치. 본인은. 본인 딱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오잖아. 대상추. 이게 내 정신이, 이게 그랬으면 본인 정신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돼. 절제도 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머릿속은 생각해. 내가 이러면, 와, 어쩔 때 보면 남편 보면 불쌍하잖아. 애 보면 맞아요. 불쌍하고. 내가 엄마 노릇도 못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무지막역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나보다 더큰게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본인이 미친 거는 아니야.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엑소시스트도 너네 봐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본인은 지금 3단계 정도까지 온 거야. 그래요? 그럼 이제 요거 넘어가면 또라이 되는 거야. 그럼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래서 잡신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 본인 머리는 나쁘지 않아. 네, 네. 응? 본인 머리 돌아가고 오면 나 뒤도 멀쩡해. 네, 그래. 내가 요즘 멀쩡합니다. 응? 근데 내가 순간순간 못 이기는 거야. 네, 순간순간 그 응? 화랑 뭐 그러니까 그걸 금방금방 막 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좀 약간. 응? 그리고 어쩔 땐 어지럽고 눈이 뿌열 때도 있고. 지금 네, 그것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건 내 정신이냐고. 이거 내가 본인을 어떻게 알아.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살찌면 그럼 눈이 다 뿌옇고 그래야 돼? 모르니까 다른 사람 살찌면 어떤지 모르니까 응. 살찌면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길래 난 살이 쪄서 다른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이게 살을 찌게 하고 있잖아 왜냐면 귀신은 신은 내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나가 지배하고 싶은 거야. 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는 이미 불렀는데 불렀잖아. 불러 있는데도 막 여기까지 차 어쩔 때는. 네, 근데도 막 배가 고프고 막 그거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지금 그런 거지. 나 잘 봐. 남들 보면 본인 네. 밥 먹는 거 보면은 정말 정신 나갔다 그래. 밥 먹을 때 정말. 그리고 누가 건드려봐. 그것도 짜증나. 네,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숨질라고. 네네네. 알면서도 그게 화가 난. 남이 그렇게 먹는다고 저 미쳤다고 그랬지, 본인은. 네. 안 그러겠어? 아니요. 엄청 최애 보일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이 정도까지 안 했을 때, 본인이 네.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본인이 안 먹는데, 네. 옛날 생각을 해봐. 네.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저거 그쵸. 미쳤지, 저거 귀신. 저거 정말 진짜. 정신 나갔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 네. 그게 본인이 뭔 이게 내가 이 정신이 나간 거야. 이게 지금 얘랑 얘 가슴에 있는 거랑 귀신이랑 이게 서로 저거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풀어내서 테마를 할 건지 끄집어낼 건지 심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걸 한번 다 띄워봐야 돼. 왜 그러는 건지. 응? 그래서 결론을 내야지. 그러지 않는 본인이 거의 정신과 병원가도 못 고쳐.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정신적으로 막 지금 막 이상한 행동을 그러진 않,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단지 먹는 거를 막 그렇게 이상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지. 왜 보통 잤다가는 입맛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더 입맛 보면 더 맛있지. 네, 자다가 그 잠결에 밥을 냉장고를 꺼내서 먹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좀 인지하지 그 새벽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거든요. 저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내야 돼. 그거는 테마를 해봐야 돼. 온정신 들어오면 덜 먹어. 근데 벌써 위에는 늘어나 있어. 그렇죠. 응? 근데 인간도 노력해야 되고 네. 신은 우리가 귀신은 빼줄 수 있어. 네. 같이 노력하면 빨라. 네. 응? 근데 그냥은 본인 이거 절대 덧지면 덧지 그리고 붓고 아침에는 더 붓는단 말이야. 네. 먹었기 때문에 붓는 건 당연하지만 네. 더버.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래서 150kg, 160kg, 170kg 나가 잘못하면. 아. 큰일 나 지금. 지금도 큰일 났어. 응? 지금도. 지금도 그러는데 네. 좀 더 가서 덧져봐. 십몇 킬로 덧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남편이 본인 볼 때. 사람을 안 보여. 그러면 자 지금도 뭐 얼마나. 둘이 다녀봐. 남편은 군기인지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해요. 남편도 똑같이 먹이는데 다만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늦게 먹잖아. 귀신 밥은 새벽에 먹는단 말이야. 자기 전에 먹는 것도 아니고 자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그럼 본인 한두시 넘어가 더 배고프단 말이야 또 네 맞아요 그럼 그때 또 먹어야 돼 네네 네, 맞아요 본인 저녁도 많이 먹어 네 저녁도 많이 먹어요 응? 아침 그럼 밥 한 솥 하면 모질라? 네 뭐 넉넉하게 본인이 제일 많이 먹잖아 그거 다 먹잖아 그거를 네 맞아 네 냉장고 맞아요. 거덜나 맨날 네. 이거 심각한 거야
진짜 테마 한번 해봅시다. 테마. 테마는요? 도와줄게. 그럼 본인도 알 거야. 남편도 본인 보면 심각하다 그래. 제정신 아니라고. 하니까 모르죠. 어? 말을 안 하니까 내 나한테 직접 대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얘기해봤자 본인 좋은 소리 하고 이러다 대고. 그렇지. 안 그래? 본인도 내 스스로가 돼야 돼. 아, 내가 미쳤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그 생각 들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네. 어?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지. 이거를 진짜 잘 풀어줄 테니까 한번 나를 잡아봅시다. 오늘은 살 때문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살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이게 원인이야. 일하다 보면 돈도 못 모아 버리네. 돈을 싹 끌어간단 말이야 저렇게. 그러니까 뭐 아파서 병원 가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나가 돈이.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돈 버는 것도 제대로 아니고. 네, 저는 안 벌고 있죠. 남편 그 찌그러만 거 벌어다가 지금 쪼개갖고 살려니. 근데 남편이 군 말 안 하잖아.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 안 해요. 원체. 안 해. 원체 좋은 사람이라. 그럼.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해줬어. 네, 맞아.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만 바뀌면 돼. 응, 저만 바뀌면 되는데. 이러다 하면 합병증 와서 본인 인간병 돼. 나중에 귀신병이 인간병 되면 진짜 합병증 오면 본인 힘들어. 혈압 올라오지 지금. 당 올라오지. 응.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이게 목이 이렇게 뻐근한가 보면. 병원 가봤어? 아니요. 아직 뭐 무서워서 못 가는 거 혈압 재고 당 재봐. 지금 당하고 혈압이 툭 확 올라와 있으니까. 그 지훈 애기가 거기 앉아갖고 지금 엄마 밉다 그러고. 응? 엄마가 지웠대. 맞아요. 응?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지웠냐? 나 보기 싫어 지운 거지. 응?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이거 잘 들어오니까 벌써 같이 들어오잖아. 나는 본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안 적어. 원래 안 적으신구나. 원래 나 사주도 안 보고 이름도 안 물어봐. 어쨌든 꾹 해야 물어봤자 이름. 그리고 저런 분들이 없으면 이제 사주팔자를 풀지. 근데 저기서 막아갖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분들이 해결이 안 나는데 본인 해결 나겠어? 안 나지? 아무리 사주가 좋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갈아먹으면 귀신이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저번에도 그때 갔다 온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갔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런데 안 가봤어요. 근데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야? 운이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운이 온 거야. 그래서 맞아요. 달라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잘 끄집어내서 속에 있는 걸 털어내 봐야 돼. 그러면 본인 정상적으로 살면 다 바뀌어. 응? 그럼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고. 응? 본인 밝단 말이야. 본인 사주는 밝고 명랑하고 뭐래도 재밌게 사람들 즐겁게 되어주는 사주인데. 네 맞아요. 원래 성격은 그랬는데. 응.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를 울타리를 치잖아.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다 내 등치가 커지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그게 막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게 먼저 극복돼야지. 근데 저희 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신. 저 나도 몰랐어. 없으신. 네. 아 그래요? 응. 아 저희 그 그러니까 신이 아니 신이 아니라 지금은 허주가 먼저 왔잖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저요? 험하다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이분 한 분이 따라 쭈르륵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신이라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서 왜 그러는지 본인 입에서 툭툭 털려야 돼. 아... 누가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잡아내야지. 그럼 잡혀. 그러면 본인 훨씬 수월해. 그래야지 본인 삶이 편안해져. 그 손끝도 야무진대. 맞아요. 정식 잘하고. 그리고 봐봐, 본인 해줄 때 봐봐. 본인 나눠주는 것도 좋아하지. 맞아요. 같이 먹는 거 좋아하지. 어울려서 차 먹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지. 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네. 맞아요. 응? 나가려면 옷도 없어. 맞아요. 지금 맨날 살이 찌니까. 맨날 투리룸밖에 없어. 걔 제일 편해. 네, 네.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도 진짜 절반이야, 딱 절반. 네, 계속 찌니까. 또 완전 마른 사주는 아니야. 네네. 그냥 통통한 정도였어. 네네, 그냥. 네네. 응? 완전 마르진 않았어. 응? 아. 너 진짜 30kg 찌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니까요. 응? 쉬운 일도 아니네. 응.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응. 이 3년 안에. 3년. 응, 이 3년 안에. 응? 그러고 난. 그래야지 본인을 울타리 안에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귀신. 이거는 해결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운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도 운맞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내가 지금 힘들고 병들었는데 아무리 돈 주면 뭐 할 건데. 병을 고쳐야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본인은. 그것도 그렇고 저희 이제 사무실을 옮겨야 되나 그것도 지금 오늘 어쨌든 가을에 들어와. 맞아요, 가을쯤에. 응.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 그럼 양력이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야. 응? 이번에 옮겨야 되나? 옮겨야 돼. 그건 옮겨야 되는 건 맞아. 맞아요. 그 남편은 열심히는 해서 돈은 갖다 줘. 네, 맞아요. 그 돈이 하나도 없어. 아, 그렇게 없어요. 못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 못 갖다 주는 건 아닌데. 응, 진짜 넉넉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엄청 넉넉하진 않았는데 뭐 들쑥날쑥하니까 저희가. 응. 일이. 그리고 본인이 씀씀이가 커, 한 번씩. 네, 한 번씩 그래요. 뭐 매번 뭐, 응. 뭐 사치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본인 조금만 돈 있으면 확. 네, 남들 퍼지고 이러느라고. 응, 본인한테. 근데 지금은 식비의 제일 3분의 2가 식비야. 네, 맞아요. 먹는 거 좀. 그리고 이제 본인 혼자 안 먹잖아, 또 어쩔 때는. 네네. 남들도 다, 사줘야 되고. 그렇죠. 그 또 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응. 인심은 잘 써.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응. 본인은 못 얻어먹어, 솔직히. 네. 네, 맞아요. 커피 한 잔 얻어먹어, 본인 그대로 바로 밥 사줘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면 모일 새가 없어. 본인은 묻으려면 땅에다 묻어야 된단 말이야. 다 아, 토에다가. 나갈 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로 갔어. 그럼 전세가 5천이야, 예를 들어. 그럼 7천, 8천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내더라도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본인 나갈 돈 빼놓고 써. 근데 그 돈은 또 벌어져. 돈은 딸린, 돈은 없어지면 또 생겨, 본인 애들은. 어떻게든 돈은 돌아가. 네, 신랑 괜찮나요? 열심히 하잖아. 네, 열심히 해요. 그래도 나쁘게 돈 못 버는 건 아니야, 아예.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고지식하게 네, 맞아요. 한다 보니까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네. 응? 원리 원칙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본인 속 터질 수밖에 없어. 네, 너무 답답해. 응? 상대를 후려칠지도 알아야 되고, 네. 응? 좀 맞아요. 사기도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 쳐. 조금 이렇게 응, 더 붙여야 금액을 돼? 조금 더 올려도 응. 되는데 응? 못 붙이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응? 그건 이제 조금씩 붙일 수 있어. 이제 좀 이제 당하고 당하다 보면. 근데 본인 남편은 네. 적게 하고 산골도를 많이 만들고 싶은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일단은 그래도 정도 손이 있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게 주변에 소문은 잘 났어. 네, 잘해주고 네, 싸고 네. 해준다고. 네, 네. 응? 근데 정작 일은 바쁜데 남는 건 없어. 네,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일은 많아. 네, 일은 많은데 들어오는 게 응?
그러니까 가을에는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내게 막히면은 남편도 안 좋아져. 그 가정 안이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런 걸 잘 풀어내. 그러면 남편은 평생 본인 시중 노릇할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감사하게도. 근데 잘 되잖아. 근데 네, 감사하게도. 이러다가 네, 네. 남편도 사람이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응.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응.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게끔 일단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본인 테마를 먼저 해. 그러면 진짜 바뀌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 어떤 애는 진짜 옛날 애들은 걔는 기에다 대고 그래. 자기는 하루 종일 김치만 먹으면 이뻐진다 그래. 한 다섯 포기씩 먹어. 미친 거지 그게. 저는 그건 아니잖아. 그건, 네. 근데 본인은 그냥 배고픈 거고 네, 네. 걔는 기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걔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진짜 걔는 130kg, 140kg 나갔어. 그러면 그런 애들 풀어주고 돼요? 나면 돼. 그럼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나야지. 그래야지 절제가 생기는 거야. 말로는 이 정신을 못 이겨. 정신은 귀신이란 말이야. 응? 그리고 내가 있잖아. 저녁에 먹고 자고 아침에 먹으면 그래도 난 거야. 근데 네. 본인은 내가 중간에 또 먹어. 본인이 머릿속으로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먹으면서 맛있어. 그러니까 그 잠결에 그걸 먹는다는 거 보고 제가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술밥 먹듯이 술 먹으면 왜 배고프고 막 밥 먹듯이 그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건 내 게 아니야. 얼른 빨리 걷어내요. 더 심각하면 본인 병원에 누워야 돼 이제. 그럼 인간벽이 돼버려. 그럼 그때는 못 고쳐줘 이거를. 이거만 아니면 괜찮은 거야. 일단 남편 오는 들어오니까 그건 어차피 상관없어. 남편 열심히 사니까. 네. 본인만 정신 차려서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남편은 보내자. 시중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안 써 남편은 돈도. 네 맞아요. 안 써요. 응? 아깝대 돈 쓰는 게. 근데 본인 돈 쓰는 거 뭐라 안 해. 네 절대 뭐라 응? 그러니까 어때. 쓰는 돈 버는 돈을 따르는 거야. 응? 근데 본인이 좀 알뜰해져 봐. 금방 돈 벌어 집 사. 안 그러겠어? 그럴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네. 본인은 해결 보자고. 네, 하고 싶으면 네. 나한테 문자 줘요. 네. 정신 차려요. 언제 시간대에 연락드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저한테 문자를 남겨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상담해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